치열한 승부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 조선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남자부 경기 각 팀들마다 1라운드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았던 1라운드인데요. 1라운드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1라운드에는 4강 구도가 형성이 되고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또 벌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중간고사 휴식기 들어가기 직전에 2라운드 이제 중반까지 흘러왔는데요. 순위 싸움이 특히 선두 경쟁뿐만 아니라 중위권 순위 싸움까지 굉장히 재밌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농구를 지켜보시면 프로 농구와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조선대학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가 절실한 조선대학교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막 뭐 7연패 정도 빠져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건국대가 주전 선수 두 명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홈에서 열리는 경기라서 무조건 연패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건국대학교 말씀해 주신 대로 부상 선수들 때문에 시즌 1라운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 이번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건국대 같은 경우에 1라운드 1승을 거뒀는데 오늘 만약에 이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휴식기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부상 선수인 뭐 이진욱 선수, 최진광 선수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긴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조금 더 높여나갈 수 있지만 오늘 만약에 진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심장입니다. 정혜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조선대학교가 조금 연패를 하면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혜원 선수만큼은 지난 시즌의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3점슛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딱히 비결이라고는 없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연습하는 게 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숨은 비결은 연습이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주장으로서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팀 분위기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가요? 지금 뭐 연패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운동하면은 더 처지니까 더 끌어올리려고 애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장으로서 선수들 이끌 때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가장 칭찬하고 싶은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 또 제가 혼자고 좀 많이 힘들긴 한데 또 1학년 선수들이 1학년 전체 애들 다 잘 따라주고 믿고 해서도 많이 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번 네. 시즌이 마지막 시즌입니다. 네. 그동안 쉽지 않은 대학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마지막 목표와 함께 이제 영상으로 남을 테니까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 진출이 제일 큰 목표고요. 네, 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후배들하고도 좋은 경기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원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전태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싹이라는 표현이 조금 재밌나요? 네, 네. 네. 아니, 인터뷰를 처음에 가져오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인터뷰가 네.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신입생으로서 이제 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네. 자신의 플레이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직 신입생이라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더 보완해서 열심히 2라운드 때는 더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국대학교가 네. 조금 어려운 경기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적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각 대학교 생활할 때 장단점 네. 하나씩 뽑아주신다면요? 일단 고등학교 때는 묶여있는 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때는 좀 자유로운 생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대학이 좀 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아직까지 단점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생활을 굉장히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팀 내에서 가장 잘 도와주는 선배 어떤 선배가 있을까요? 일단 저랑 방 같이 쓰는 현석이 형, 서현석 선수가 제일 잘 도와주고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석 네. 선수를 칭찬을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목표고 항상 응원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올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태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아, 선수들의 네. 인터뷰 굉장히 재밌네요. 지금 제가 중계를 하면서 선수들 인터뷰 본 것들 중에 웃음이 저렇게 넘치는 인터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선수들이 저렇게 웃을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승부의 세계다 보니까 냉정한 네. 또 승부의 세계에서 승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네. 2010대 남녀 대학농구 그리고 남자부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건국대학교 조선대학교 네. 가장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대와의 맞대결에서 한번 이겼고 네. 조선대는 개막 이후에 지금 7연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명지대와 함께 이제 아직까지도 승리를 못하고 있는 팀 중에 두 팀이 있는데 이제 조선대와 명지대가 예. 1승씩도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건국대가 거뒀던 저 1승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거둔 승리입니다. 네, 조선대와의 홈 경기에서 네. 70대 61로 승리를 하면서 1승을 거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팀들에게 졌는데요. 네. 오늘 경기가 중간고사 휴식기를 남겨놓고 가지는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이제 이기고 휴식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양 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양 팀의 비교 분석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평균 득점 60점, 조선대학교는 58점, 조금은 저조한 득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네, 양 팀 리바운드 개수는 36대 35, 비슷한 수준이고 어시스트 부분에서도 비슷한 그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와의 경기를 하면 항상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3점슛 성공률이 18.1%, 18.2% 굉장히 그러니까, 저조하네요. 예, 12개 대학들 중에 가장 낮거든요. 네. 이 3점슛 성공률이 오늘 좀 더 높인다면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고요. 네. 조선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건국대의 약점이 외곽이기 때문에 외곽을 좀 더 강하게 막으면서 수비를 해나간다면 네. 그러면 조금 더 편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외곽 슛 하면 조선대학교의 정혜원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렇죠. 정혜원 선수가 굉장히 한 경기에 5개 이상 3점 슛도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팀의 득점을 이끌어 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건국대는 반대로 이제 조선대 정혜원 선수의 슛을 얼마만큼 막느냐. 그렇죠. 그게 이날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승리로 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혜원 선수 이번 시즌 평균 20득점 그리고 3점 슛은 무려 24개를 적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3점 슛 왕을 차지했었던 정혜원 선수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기에 대학 농구 리그에서 조선대 선수 중에 상을 받았던 선수는 정혜원 선수 처음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최수현 선수, 지금 삼성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수현 선수가 어시스트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MBC배 때 어시스트 1위를 한 적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대학 농구 리그에서 조선대 선수가 수상을 한 건 정혜원 선수 처음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3점슛에 있어서는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확실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혜원 선수가 어떤 외곽 플레이를 펼쳐주냐에 따라서 조선대학교의 또 승리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건국대 입장에서는 앞선 경기에서 최영욱 선수가 네. 정혜원 선수의 외곽을 좀 맡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민현 감독님께서도 경기 전에 최영욱 선수를 조금 경계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혜원 선수가 최영욱 선수의 수비를 얼만큼 따돌리면서 슛을 넣을 수 있느냐, 반대로 최형욱 선수는 또 정혜원 선수를 얼마만큼 막느냐,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영 감독과 황준상 감독의 그런 어떤 지략 싸움도 치열합니다. 조선대학교의 네. 선발 명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정혜원, 장용근, 장훈영 그리고 조민기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건국대학교 고행석, 서현석, 정겨운, 한상헌 그리고 역시 최영욱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건국대에서는 또 언급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점프볼도 준비하고 있는 6번의 서현석 선수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최 선수가 그렇죠? 이제 건국대의 골밑에서도 책임지는 선수이거든요. 네,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1쿼터 시작했습니다. 최영욱 탑 쪽에서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정겨운 돌파 시도하는데요. 두 점. 오,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정겨운 선수가 지금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진욱 선수, 최진광 선수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조금 더 제목을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러면 득점을 좀 해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정겨운 선수가 첫 번째 득점 올려줬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안쪽 투입 시켰는데 이 공을 건국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네, 정겨운 선수와 이상민 선수 두 선수 다 지금 현재 부상을 좀 안고 경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선수는 득점을 하고 한 선수는 실책을 하면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 초반 건국대학교의 분위기가 좋은데요. 베이스라인 쪽에서 외곽 쪽 빼줬습니다. 정겨운 던졌습니다. 리바운드는 서현석.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네. 조선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서현석 선수가 실패는 했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슛까지 연결한 동작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저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면 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외곽도 편하게 또 슛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건국대의 약점인 외곽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조선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그대로 페넌트레이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건국대학교. 아, 지금 돌파까지는 좋았었는데 마무리가 그러니까요. 좀 아쉬웠었는데 네. 뭐 지금 현재 두 양 팀이 어떤 승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런 슛이 하나하나 안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지났을 때 큰 타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저런 슛은 확실히 또 마무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외곽 쪽에서 고행석입니다. 높이 올려봤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 공 끊어냅니다. 앞쪽으로 바르게 드립을 치면서 치고 나갔었는데 이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파울을 할 때 네. 최영우 선수가 파울을 했는데 지금 저거는 이제 공을 보고 들어간 파울이 아니고 선수를 보고 들어갔던 파울이거든요. 네. KBL이었으면 언스포츠맨, 예, 언스포츠맨 라이트 파울이 나왔었을 겁니다. 항상 말씀을 해주시지만 네. 이런 대학부 경기에서 선수들이 그런 파울 관리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혜원 선수가 하프라인을 넘어가는 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 굉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곽 쪽으로 계속 빼주고 있는데요. 석점 꽂혔습니다. 이상민 기분 전 득점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역시 외곽이거든요. 네, 이상민 선수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네. 근데 오늘 경기는 무조건 뛰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면서 경기에 나섰습니다. 왼손으로 올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3점 슛을 성공시켰던 이상민. 하지만 건국대학교의 볼을 뺏기고 맙니다. 아, 또 실책이 아쉽네요. 최영욱이 파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팀 선수들 1쿼터부터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주고받고 있어요. 외곽 쪽에서 이상민 던지지 않았습니다. 장훈영, 장용근과 주고받았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한상원. 최영욱인데요. 정겨운이 고행석에게 오바이드 패스. 이제 샷클락 7초 6초 서현석이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이번에는 서현석 선수가 스스로 마무리를 지어보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현석 선수가 심장은 좋지만 뭐 포스트 플레이 할 때 뭐 던지고 하는 플레이보단 얼굴을 마주 수비수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플레이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조선대학교 홈 구장에 와서 대학 리그를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선대학교 굉장히 많은 또 응원석에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배구 중계를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서현석이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 체육관이 굉장히 커서 지금 코트에 세 면이 있는데 하나는 배구, 하나는 농구, 하나는 핸드볼 그렇게 세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장용근이 빠르게 치고 들어가 봤습니다. 아, 수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아, 이때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수비 성공. 장용근 선수가 조금 외롭게 고립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건국대의 수비가 그만큼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네. 조선대가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앞선 1라운드 맞대결에서 실책을 16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경기 초반부터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책을 좀 줄여야지 승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현석 그대로 두 점 던집니다. 조금 짧았는데요. 풋백 성공! 득점 인정과 상대 반칙. 지금은 이제 리바운드 과정에서 역시 최영욱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영욱 선수 조금 조심해야 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혜원 선수 수비뿐만 아니라 저렇게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까지 만든다면 건국대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죠. 사실 최용욱 선수가 그렇게 신장이 큰 편은 아닌데 네. 또 자리를 잘 잡으면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석점 플레이까지 이어갈 찬스를 잡았습니다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욱 선수가 조선대와의 앞선 1라운드 때는 16점을 올려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대에서는 경계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정혜원 공 잡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장용군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네, 뭐 지금은 슛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혜훈 선수가 오히려 3점 슛 기회를 만들어내지는 그런 과정은 좋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서현석입니다. 외곽 쪽으로 패스 아웃. 다시 한번 주고 받았습니다. 이때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14번 조민기 선수의 파울이었죠. 조선대학교 15번 김동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파울을 했던 조민기 선수를 빼고 네. 김동균 선수를 넣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서현석 선수의 수비를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플레이로 보이고, 신장은 이제 조금 더 김동균 선수가 좀 작지만 그렇죠? 힘에서는 조금 더 서현석 그 조민기 선수보다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 투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교훈이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서현석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현석 네. 선수가 이제 또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느린 걸음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상민 선수였네요. 네. 지금 건국대가 네. 앞선 그 공격에서도 서현석 선수 슛을 던졌을 때 뭐 최영욱 선수 공격 리바운드에 득점 올렸고 그렇죠. 지금 득점도 또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이거든요. 네. 그 8점을 건국대가 지금 현재 올렸는데 그중에 5점이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네. 나온 득점입니다. 조선대는 그만큼 수비 리바운드를 잘 잡아야지만 실점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직까지 이상민의 석점밖에 조선대학교 점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이제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던졌습니다. 림을 외면하고 말았는데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득점인 정 상대 반칙. 조선대학교도 석점 플레이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네, 조선대도 공격 리바운드 이외 득점을 또 만들어내었네요. 양팀 선수들 뭐 수비 리바운드는 버린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나왔나요? 지금은 또 장훈영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슛을 시도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리바운드에 대한 이제 집중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장훈영이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8대 6 건국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전방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는 조선대학교. 앞쪽으로 길게 패스 뿌려졌습니다. 건국대학교 고행석 한상원에게 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조선대 같은 경우에 지역방으로 수비를 바꿨습니다. 외곽 왼쪽에서 석점 던집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조선대학교. 조선대 이렇게 되면 네. 수비를 바꾼 다음에 곧바로 또 득점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선수의 정말 빠른 스피드에 의한 속공 성공 지켰습니다. 네, 이상민 선수가 삼성 이상민 감독처럼 농구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던집니다.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건국대학교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장용근 일단 수비다 파울. 네, 지금 조선대가 3위 지역방을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3위 지역방의 약점이 양쪽 코너의 약점이 보이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건국대는 잘 뭐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슛 기회까지 만들었지만 그 슛이 실패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동점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한상훈 선수가 나가고 이상훈 선수가 들어오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지금도 화면에 보시면 이상민 선수의 빠른 속공이 굉장히 네. 빛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훈영, 장용근 탑 쪽에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장용근 이제 샤클락 남지 않았는데요. 2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공격 숫자가 부족합니다. 8대 8. 1쿼터 남은 시간 이제 4분 17초. 왼쪽 선택했는데요. 오른쪽입니다.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이때 수비다 파울. 건국대학교는 외곽 슛은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가 경기 시작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외곽 슛이 약점인데 그 약점이 좀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그 약점을 공격 리바운드로서 좀 메우고 있습니다. 장용근 선수가 나오고 양재혁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정경훈 선수도 이제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나온 또 파울 지금 현재 이제 느린 그림이 또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 또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정경훈 선수의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건국대학교가 두 점 앞서 나갑니다. 1쿼터 남은 시간 4분입니다.
조선대학교 공격. 장훈영 그대로 파고드는데요.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패스 아웃. 아 이때 패스 미스가 나왔는데요. 라 지금은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선수가 자기의 슛을 보는 것보다 네. 팀의 주포가 슛 예, 완벽한 기회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패스 타임이 좀 늦으면서 실책까지 이어졌어요.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조선대학교의 공격. 지금 보시면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건국대학교의 공격 돌아서면서 서현석에게 연결시켜보려 했던 건국대학교입니다. 정혜원 장훈혁이 파고들면서 플락 성공! 건국대학교 패스 미스 실수를 했던 정규현 선수가 블록으로서 만회를 했습니다. 이번엔 건국대학교 끊어냈습니다. 수비 셋, 공격 셋인데요. 이때 수비다 파울. 정혜원 선수가 수비자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지금 조선대는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네. 건국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네 번째 파울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제 조선대에게 자유투를 내주게 됩니다. 그렇죠. 장훈영 선수가 방금 전에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정겨원 선수가 블락을 성공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그대로 스탑 점퍼. 조금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몸으로 밀쳐냈고요. 오버헤드 패스. 골밑 플레이 두 점 올라갑니다. 조선대학교 김동균 선수 와 덩치하고는 전혀 다른 그 네. 패스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오. 마치 이제 외모는 조금 곰 같은데 여우 같은 플레이를 펼쳐줬었던 네, 김동균 선수입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1쿼터 남은 시간 2분 41초 10대 10 동점입니다. 공격자 파울. 조선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정기훈 선수가 스크린 과정에서 파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과 뭐 이제 공격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도 보시면 김동균 선수였거든요. 두 명의 선수를 유인했고 골 밑에서 비어있는 그러니까요. 장훈영에게 패스를 넘겨줬습니다. 노루 패스였습니다. 그렇죠. 1학년 콤비 플레이 골밑 플레이였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 리바운드 따냅니다. 네, 서현수 선수가 또 리바운드를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상훈 공을 주고 받았습니다. 정겨운이 그대로 두 점 던지는데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확실히 양팀 선수들 10점에 묶여 있습니다. 과연 10점의 벽을 깨는 선수들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따낼 때 수비자 파울. 이상훈 선수의 파울이었네요. 장훈영 선수가 뭐 1쿼터에 공격 리바운드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건국대는 조선대가 수비를 지역방으로 바꾼 이후에 뭐 야투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초반에 좋았던 흐름이 좀 조선대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대는 수비를 바꾼 이후에 출격을 하면서 이제 역전 기회까지 잡았는데 자이투는 하나를 또 실패했네요. 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자이투 2구 준비합니다. 장훈영의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자유투 플레이였죠. 뭐 득점만 보면 정말 재밌는 경기입니다. 네.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이제 1분 49초. 탑 쪽에서 패스 넣어줬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림을 외면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건국대가 지역방을 깨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슛이 네. 마무리가 안 되면서 득점을 못 하고 있네요. 정혜원이 석점 던집니다. 빨리 들어갑니다. 그 조선대도 3점이 안 터지면서 답답한 경기였는데 네. 그 조선대의 주포인 정혜원 선수가 3점을 터뜨리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1쿼터 처음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슛 페인트 이후에 2점 꽂혔습니다. 서로 장군 멍군을 외치고 있네요. 조선대학교의 공격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1분 내외입니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장훈영 립 맞고 나왔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1쿼터 뭐 정말 점수만 본다면 양팀 선수들 정말 시속 게임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팀도 제대로 앞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박빙의 승부입니다. 왼쪽에서 석점 시도했습니다만 립 맞고 아웃됐습니다. 고행석 선수의 석점 플레이였죠. 야투 성공률이 조금만 더 높다면 네. 재밌는 게임 될 것 같은데 야투 성공률이 조금 낮은 게 조금 문제죠.
하지만 뭐 나만 낫지 않기 때문에 네. 형팀 모두 모두가 낫기 때문에 경기는 현재 팽팽한 상황입니다. 공격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재혁 패스 아웃. 이제 샷클락 4초 3초 남겨놨는데요. 이제 1쿼터 게임 클락은 13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이상훈 왼쪽 고행석인데요. 정기원이 골 밑에서 경합을 벌여줍니다. 이렇게 1쿼터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 조선대학교가 1쿼터를 올 시즌 처음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1라운드 맞대결에서 건국대가 19대 11로 1쿼터를 앞서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2쿼터를 맞이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또 조선대가 홈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홈의 2점을 살리면서 1쿼터를 1점 앞서면서 또 두 군 다 역전하면서 거의 2쿼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1승에 대한 간절함 어떻게 이어질까요?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조선대학교 1쿼터를 앞서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우영 선수가 네. 리바운드 8개 잡은 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뭐 정혜원 선수가 네, 3점슛 첫 번째 3점슛이라고 했는데 이상민 선수가 3점으로서 조선대 첫 번째 득점을 올렸었죠. 그렇죠. 네, 조선대의 두 번째 3점슛 뭐 정혜원 선수의 3점슛으로서 네, 이제 역전을 하면서 이 쿼터를 이제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살려보면 이제 네. 조선대학교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만 3점 네. 슛에서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거든요. 1쿼터도 그렇죠. 이제 건국대학교를 2개 대 이제 0개 2대 네.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3점을 3개 던졌지만 네. 4개의 3점 슛을 시도를 했지만 뭐 하나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네, 고행석 선수가 뭐 3개를 던졌는데 그 3개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뭐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야투 성공률이 뭐 22%로 좀 낮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금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조선대학교가 홈에서 1쿼터를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2쿼터 역시 조금은 기대가 되는 순간인데요. 조선대가 건국대와의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자유투를 4개밖에 시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파울을 얻어내는 그런 플레이라든지 적극적인 플레이가 좀 적었다는 건데 뭐 오늘 경기에서는 자유투 1쿼터에만 벌써 3개 뭐 장우영 선수가 던지기는 했지만 1쿼터에 자유투 3개를 얻어냈거든요. 이런 흐름을 조금 더 계속 이어나간다면 시즌 첫 승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재혁입니다. 오버헤드 패스. 조선대학교의 공격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샷클락 7초 남았는데요. 탑 쪽에서 이상민 던집니다. 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점 플레이였습니다. 네, 3점을 던질 듯 하다가 네. 좀 3점 라인 앞쪽으로 한 발 들어가면서 던졌는데 정확하게 림에 꽂혔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선대학교는 외곽 쪽에서의 그런 슈팅 네. 1, 2쿼터 볼을 뿜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서현석이 돌아서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이상훈이 왼쪽 길게 넘겨줬습니다. 탑 쪽에서 돌아서면서 두 점. 조선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건국대가 이제 2쿼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작전 시간을 통해서 오른쪽 정혜원입니다. 네, 작전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역 방을 공략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들어왔는데 네. 그 작전대로 이제 슛은 시도까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자꾸 시도 자체가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득점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상훈 그대로 올라갑니다. 리바운드는 건국대학교 풋백 성공시킵니다. 네. 서현석
그렇죠. 서현수 선수가 또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득점을 네.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흐름 좀 약간 바꿔주겠죠. 그렇죠. 이 쿼터 아직까지 주선대학교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선대학교가 이렇게 리드를 가져가는 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많지 않았거든요. 오늘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샤클락 4초, 3초 남았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성공! 김동균입니다. 양재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줬네요. 김동균 선수가 아까 패스 플레이도 그렇고 골밑에서의 네. 활약이 좋습니다. 그렇죠. 건국대학교 이상훈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페인트 동작 패스 아웃했고요. 이상훈이 치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경훈에게 석점 안 들어가요. 지역방어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리바운드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야투를 이제 빛나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리바운드에서는 조금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현석이 백곤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조선대학교 공격 앞쪽으로 빠르게 정혜원입니다. 일단 수비자 파울. 건국대학교가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태현 선수와 고성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조선대의 지역 방어에 건국대가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조선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진욱 선수와 최진광 선수가 이런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빠진 공백이 계속 느껴지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진욱 선수가 그런 말씀해주신 대로 건국대학교에 뚫린 그 막힌 혀를 또 뚫어주는 선수인데 그렇죠. 오. 빈 공간을 조선대학교가 득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양재혁 선수 좀 전에는 김동균 선수의 득점을 만들어주더니 본인이 이번에 또 득점까지 직접 하네요. 양재혁 선수 이번 시즌 첫 경기 선발 출전인데 가로채기까지 성공합니다. 빠르게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양재혁 선수 아주 좋은데요. 오늘 경기 조선대학교가 5점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작전 시간을 요청하네요. 조선대학교의 작전 타임. 지금 네. 경기 시작할 때 네. 조선대가 실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경기 흐름을 건국대에게 넣어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을 좀 바꾼 부분 중에 하나는 지역 방어. 그 지역 방어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건국대의 실책을 이끌어내면서 흐름을 좀 바꿔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이 지금 2쿼터 초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는 2쿼터, 1쿼터 중반 이후부터 실책이 계속 쌓이면서 주도권을 조선대에게 내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한번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다듬을 필요가 있는 건국대학교고 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쿼터에서 확실히 집중력을 발휘해주면서 5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몇 차례씩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단돌이를 조금 해줘야지만이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학년 김동균 선수가 오늘 네네. 또 패스와 득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새 신입생 선수가 잘해준다면 팀의 네. 확실한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에 약점 중에 하나가 뭐 1학년들이 경기를 좀 많이 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1학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어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선수들에게 다 상대 팀에게 당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패기를 앞세워서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학년 정혜원 선수가 이제 조선대학교의 많은 공격을 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네. 조선대학교도 시즌 1승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정혜원 선수가 뭐 1학년들이 다들 잘해주고 있어서 그렇죠. 정말 고맙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정말로 뭐 만약에 이긴다면 네. 1학년들한테 뭐 밥을 한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또 식당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양팀 선수들 작전 시간을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양재혁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서 있는데요. 황준상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양재혁이 신중하게 자유투 일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조선대학교 좌유투를 통해서 득점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 기억으로는 1쿼터 때 장훈영 선수가 2개 연속으로 다 실패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4개 연속으로 자유투를 실패하는데요. 확실한 공격 조선대학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탑 쪽에서 서현석에게 연결했습니다. 주고 받았는데요. 석점 던집니다.
건국대학교는 석점이 오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동균 선수 이제 1학년이 티가 좀 나는 거죠. 네. 저희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이제 공 반수를 잘했어야 되는데 반수를 못하면서 실책을 했습니다. 슈퍼루키 전태현입니다. 오버헤드 패스 서현석 덩크! 서현석 선수의 장기죠. 이제 대학리그에서 3개의 덩크를 기록했었던 서현석 선수인데 이렇게 된다면 4개로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에이패스 속공연결 조선대학교 양팀 선수들 좋은 플레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예, 멋진 플레이가 나오니까 또 관중석에서 또 멋진 또 환호하는 박수 소리가 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빠르게 양재혁 치고 들어가는데요. 수비자 파울. 서현석 선수 뭐 높이적인 측면에서는 네. 아쉬울 게 없네요. 네. 조선대가 건국대와 1라운드 맞대결에서 61대 70 9점 차이로 졌었거든요. 네. 근데 속공 득점에서 10대 19 9점 차이로 졌었어요. 네. 속공 점수 차이가 결국 경기 점수 차이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뭐 조선대가 빠른 공격으로서 득점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양재혁 선수의 자유투 1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개 연속 자유투를 좀 놓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팀으로 보면 5개 연속 실체 자유투를 놓쳤거든요. 네. 5점을 만약에 성공시켰더라면 훨씬 더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조선대학교인데 그렇죠. 이 5개를 모두 다 성공을 했다면 지금 현재 11점 앞서 있을 점수 차이인데 네. 건국대학교의 공격적 파울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 분위기 타는데요. 아 지금 건국대학교 경기 초반 어렵게 경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태현 선수가 아 정말 아쉬운 파울 하나 했네요. 전태현 선수가 나가고 정겨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김동균 양재혁인데요. 수비자 파울 서현석 파울입니다. 지금 현재 건국대가 팀 파울이거든요. 네. 지금 파울을 통해서 이제 자유투가 주어지는 거죠. 아 지금 뭐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치열합니다. 조선대는 힘 한 번 안 들이고 지금 그렇죠. 파울 공격적 파울로서 공격권 가져오고 파울을 통해서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 또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아직까지 팀 파울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자유투 상황에서 착실하게 점수를 쌓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는 날도 있을까요? 나중에 이거 만약에 경기를 친다면 조선대는 자유투 때문에 진 겁니다. 양재혁 선수가 머리를 한번 쳐봤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는 양재혁 선수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3개 중에 하나 뭐 33% 정도는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4개 중에서는 하나씩 성공을 했으니까 네. 네. 두 개 중에 하나씩이라도 계속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두 개 다 들어가겠죠. 이상민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5분 40초입니다. 조선대학교가 7점 차 굉장히 놀라운 점수 차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공 끊어내기 시도 했던 양적 선수. 양적 선수 확실히 빨라요. 안쪽 치고 들어갈 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네, 조선대 같은 경우 양재혁 선수와 이상민 선수가 활력소 역할을 또 굉장히 빠른 템포로서 경기를 이끌어나가고 스피드로서 돌파를 하면서 경기 흐름을 조금 많이 조선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성빈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던져줬고요. 올라갈 때 공 끊어냈습니다. 조선대학교 두 점 올려놓습니다. 25대 16 9점 차 조선대학교 앞서 나갑니다. 전방 압박 공 또 끊어냅니다. 조선대학교 건국대학교가 실책인가요? 조선대학교가 지금 가로채기를 잘하고 있는 건가요? 둘 다 둘 다입니다. 네. 건국대는 실책 하나가 넣을 때 코치님이 일어섰고 네. 두 번째 실책이 넣으니까 감독님이 일어섰고 벤치에서 난리 났습니다. 건국대학교가 빠르게 공격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빈 왼쪽이 비어있는데요. 서현석을 선택했습니다. 돌아서면서 어려운 자세에서 들어가지 않았네요. 공격권은 조선대학교. 아, 지금 건국대학교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대학교의 타임아웃.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조선대가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작전 시간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지만 현재 흐름상 조선대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네, 네. 지금 현재는 김동균 선수가 이제 서현석 선수의 이제 슛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수비가 나오는 장면이었고요. 네. 그 이거 한 번쯤 작전 시간을 불러주는 건 이제 그만큼 흐름이 좋고 또 선수들이 조금은 지쳐 있을 수 있으니까 한숨 돌리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돈하고 가겠다. 네, 그렇죠.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모습이 네, 삼성과 오리온의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2쿼터에 삼성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도 비슷해요. 한 2쯤 한 4분에서 5분 사이에 작전 시간 한번 불렀었는데 이상민 감독도 흐름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수들이 조금은 지쳐있기 때문에 작전 시간 한번 불렀다고 했거든요. 많은 관중들이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아무래도 오늘 또 1승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네.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또 관중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면 또 선수들이 힘을 받고 그래서 또 원정보다는 홈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선대학교 이제 뭐 지방에 있는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 현재 이제 4분 36초 남은 상황에서 9점 차 조선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김동균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신입생으로서 좋은 활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김동균 선수가 서현석 선수를 수비를 할 때 힘으로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서현수 선수가 조금 슛을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지금 현재 2쿼터 중반 이후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현석 선수가 확실한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선대학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양재혁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김동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공격 리바운드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조선대학교 숨을 한번 고르고 있습니다. 이상민 그대로 던집니다. 림 맞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서현석이 이겨냈습니다. 이상훈 지금은 이제 9점 차이거든요. 네. 국대 같은 경우 지금 득점을 하면서 두 자리 점수를 예, 안 벌어지게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서현석 선수가 이제 골 밑에서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7점 차이로 좁혔습니다. 서현석 선수가 이제 뚫려줘야 건국대학교는 또 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네, 서현석 선수가 뭐 득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이제 첫 번째 공격에서 뭐 이어진 공격에서 득점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건국대가 흐름을 탈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에 의해서 이제 자유투를 내주게 되네요. 지금 보시면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찔러 넣어줬었고 서현석 선수가 잘 돌아서면서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자리를 잘 잡은 순간에 패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이제 또 슛 동작까지로 바로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확실히 정혜원의 야투 성공률 믿을만합니다. 자유투 2구까지 성공시킵니다. 네. 점수는 여전히 9점 차. 이 쿼터 남은 시간 3분 37초. 이상훈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주고받았고 오른쪽 치고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스탑 점퍼 2점 넣습니다. 건국대학교 사실 오른쪽에서 고행석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조선대 같은 경우에 작전 시간을 부른 게 조금은 네, 실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국대가 그 작전 시간을 통해서 골밑에서라든지 야투를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상민 선수 파고들 때 건국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고행석 선수가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를 오늘 자유투에서 조금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상민 선수 신중합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이상민 선수도 16시즌에 지난해 평균 10득점 그리고 3점슛 성공률 23% 경기 평균 3.8개의 석점슛의 기록을 갖고 있는 이상민 선수입니다. 네. 이상민 선수 제 기억으로는 요 건국대와의 1라운드 때도 10점을 정도 올려줬던 선수거든요. 네.
선수는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공시켰습니다. 건국대학교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지역방어를 설 때 저렇게 빠른 템포로 넘어가서 수비 진영이 갖춰지기 않았을 때 득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행성 선수가 주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고행성 선수의 푸시파울이었죠? 아, 지금 건국대학교 팬들에게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아,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준상 감독. 네. 아, 주심들도 지금은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느린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이상민 선수였죠? 돌아 나가는 과정에서 고행석 선수가 밀었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네. 판정 같은 경우에 네. 조금 네. 돌아 나가는 자기 힘의 자리를 못 잡으면 중심을 못 잡으면서 밀린 넘어진 경향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살짝 보면 살짝 미는 게 동작이 보였기 때문에 팔로도 약간 미는 동작이 보였기 때문에 그게 또 넘어져서 그래서 휘슬이 조금 늦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휘슬이 울리는 순간 건국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었고 벤치 뭐 건국대 이제 관중석에서도 그건 아니다 파울이 아니다 항의를 했었는데 네. 네. 이상민 선수의 어떻게 보면 또 여우 같은 네. 또 그런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두 개의 자유투를 시도했는데 이거는 이제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 두 개가 시도되었고요. 지금은 네. 이제 테크니컬 파울에 의한 이제 자유투가 하나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의에 의한 테크니컬 네. 파울에 자유투 모두 네. 성공시킵니다. 이상민. 황준상 감독이 이제 항의를 하면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자유투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피바울에서는 자유투가 이제 주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자유투가 이제 던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현재 네. 지금 이정강 경기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건국대는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해서 이제 좀 전에 그 파울에 대한 이제 항의를 감독 이제 코트 주장을 통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에서는요. 지금 건국대학교도 사실은 이번 경기 꼭 잡아줘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과 뭐 감독, 코칭 스태프진 모두가 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건국대학에 진다는 건 네. 뭐 다른 팀은 조선대를 갖다가 이제 지금 다 잡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건국대는 그런 이제 조선대에게 진다면 경쟁 상대에게 2승이 뒤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건국대 입장에서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요. 근데 이런 잡아야 되는 경기에서 뭐 지금 판정에서 조금 억울한 판정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부르면서 이제 항의를 했고요. 네. 지금 뭐 이제 뭐 경기 그런 어떤 전술이라기보다는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듬어 주고 있는 그렇죠. 그런 작전 타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항의를 한번 또 해주는 부분이 선수들에게 네. 이제 조금은 이제 사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또 작용을 네. 또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한번 또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작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선대학교는 이런 잡았던 찬스 네.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대는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두 개 중에 뭐 두 개 다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두 개 다 실패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는데 네. 방금 자유투 세 개는 모두 다 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회를 또 잘 잡아서 지금 이제 9점 차이로 다시 달아났고 여기에 또 공적권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공적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뭐 두 자리 뭐, 점수까지 벌어질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한 번에 5점을 올리면서 예, 두 자리 점수 차이로 이제 달아나는 거죠. 양팀 선수들이 이제 조금은 진정을 하면서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냉철하게 또 그렇죠. 뛰어줘야 됩니다. 뭐 어제 동국대와 성균관대의 개인 경기가 있었는데 동국대가 저대상 감독이 판정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난 다음에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오히려 경기 흐름이 뒤집어졌었거든요. 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도 지금 현재 안심하면 안 되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경기 흐름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경기해야 됩니다. 양적이 높게 패스 연결 패스아웃 김동균입니다. 오른쪽 정혜원 다시 한번 양재혁입니다. 이상민인데요. 그대로 던집니다. 립 맞고 나온 공 김동균이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위치 선정이 좋았는데 김동균 선수의 약간 아쉬운 플레이 하지만
건국대학교 터치아웃입니다. 경기는 재밌습니다. 네, 보는 사람들은 사실 뭐 재미있죠. 네. 아, 건국대는 조금 아쉽겠죠. 방금 실책까지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실책으로 이제 마무리하지 못하고 예, 공격권을 내줬거든요. 이상민입니다. 이제 샷클락 4초, 3초 남았는데요. 2초, 1초 먼 거리 던졌습니다. 공격권은 건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이상민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건국대는 10점 차이로 벌어지는 기회를 막았습니다. 네. 여기 득점까지 한다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확실히 이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네네.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건국대학교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연결시킵니다. 돌아서면서 페이드웨이 도전하고 정겨운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국대가 오히려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테크니컬 네. 파울 작전 타임 이후에 또 건국대학교가 따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조선대는 그러면 그 흐름을 또 끊어주는 득점이 나와야 되겠죠. 이상민 두 점 림을 외면했습니다. 공격권은 건국대학교.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이상민 선수가 수비를 달고 슛을 던지는데 정확도가 지금 두 번 연속 다 떨어졌네요. 네. 오, 정규훈 선수 정말 멋진 헤드웨이처럼 슛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슛을 성공시켰던 정겨운. 이번엔 서현석입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조선대학교 빠르게 공격 치고 나갑니다. 네. 양지혁 반대편 이상민 로르패스 김동균에게 이어줬습니다. 외곽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샷클락은 9초 남았습니다. 김동균 두 명이 붙었는데요. 아, 김동균 선수가 이제 확실히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넘버 건국대학교 퍼펙트! 서현석! 퍼펙트! 너무 멋진데요. 근데 건국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네. 방금 슛 동작에서 파울성 플레이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피수를 물지 않았기 때문에 서현석 선수의 이제 엘리오 덩크 놨지만 건국대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건국대학교 5점 차 공격권까지 가져오네요. 아 지금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이번 대학리그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냈던 서현석입니다. NBA 부럽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서현석 선수. 네. 잘생겨 보이는데요. 네.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14초입니다. 샷클락도 14초.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요 건국대학교. 이상훈이 왼쪽 빼줬습니다. 최옥의 석점 빗나가고 마네요. 이렇게 2쿼터 종료됐습니다.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치열한 공방전 끝에 조선대학교가 5점 차 앞선 채로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 다 아쉬운 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주도권을 잡고 10점 이상 점수 차이로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네. 그 기회를 놓쳤고요. 건국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좀 경기 주도권 내줬었는데 근데 그 흐름을 갖다가 조금 그래도 잡고 나가면서 또 추격하는 분위기로 물론 이제 경기를 뭐 전반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뒤지고 있거든요. 네. 뒤지고 있기 때문에 건국대 입장에서는 또 아쉬운 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잠시 후 3,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조선대학교의 심장입니다. 정혜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조선대학교가 조금 연패를 하면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혜원 선수만큼은 지난 시즌의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3점슛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딱히 비결이라고는 없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연습하는 게 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숨은 비결은 연습이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주장으로서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팀 분위기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가요? 지금 뭐 연패해가지고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운동하면은 더 처지니까 더 끌어올리려고 애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장으로서 선수들 이끌 때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가장 칭찬하고 싶은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 또 제가 혼자고 좀 많이 힘들긴 한데 또 1학년 선수들이 1학년 전체 애들 다 잘 따라주고 믿고 해서도 많이 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번 네. 시즌이 마지막 시즌입니다. 네. 그동안 쉽지 않은 대학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마지막 목표와 함께 이제 영상으로 남을 테니까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 진출이 제일 큰 목표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후배들하고도 좋은 경기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원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전태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싹이라는 표현이 조금 재밌나요? 네, 네. 네. 아니, 인터뷰를 처음 해가지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네. 인터뷰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신입생으로서 이제 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네. 자신의 플레이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직 신입생이라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더 보완해서 열심히 2라운드 때는 더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국대학교가 네. 조금 어려운 경기들을 펼쳐 나가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적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각 대학교 생활할 때 장단점 네. 하나씩 뽑아주신다면요? 일단 고등학교 때는 묶여있는 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때는 좀 자유로운 생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대학이 좀 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아직까지 단점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생활을 굉장히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팀 내에서 가장 잘 도와주는 선배 어떤 선배가 있을까요? 일단 저랑 방 같이 쓰는 현석이 형, 서현석 선수가 제일 잘 도와주고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석 네. 선수를 칭찬을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목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올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태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여기는 다시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조선대학교가 1, 2쿼터 앞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바운드에서는 21대 21 동점이지만 그렇죠. 뭐 건국대의 뭐 실책을 좀 많이 이끌어내면서 더군다나 지역방을 통해서 공국대의 이제 자투율도 많이 낮추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대학교 점수상으로는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쿼터 막판까지 건국대학교의 추격이 굉장히 매서웠는데요. 네, 그렇죠. 뭐 많이 앞선 건 아니고 막 지금 현재 5점 앞서고 있는데 두 자리 점수 차이로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친 게 조선대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고 건국대는 하지만 9점 차이에서 경기 주도권을 내줄 그런 위기였는데 오히려 2쿼터 중반 이후에 추격을 시작을 하면서 5점 차이로 맞췄다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서현석 선수의 그 풋백 덩크 네. 이번 대학농구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또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확 달아올리게 만드는 지금 저희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민망하네요. 네. 네. 이게 저희 딱 이제 들어올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를 좀 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네, 갑자기 화면에 들어와서 좀 뻘쭘했습니다. 이런 재밌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저희의 마음이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조선대학교 확실히 많은 또 관객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대학보다도 조금 더 이제 관중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좀 더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대학을 가면 좀 학부모님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여기 조선대는 또 학생들 비중이 조금은 더 다른 대학보다는 많아 보입니다. 저도 이제 뭐 많은 캠퍼스를 돌아다녀 봤는데 조선대학교가 또 그런 캠퍼스가 굉장히 예쁘고 네. 또 학생들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친절하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굉장히 또 정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말을 또 많이 걸어봤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네, 출전을 위해서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쿼터 시작하는 네. 부분에서 네. 어느 팀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조선대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뭐 반대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2쿼터 막판의 흐름 그걸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황급히 카메라를 피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학생입니다. 무심한 척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또 조선대가 네. 1쿼터 중반 이후에 3위 지역방을 서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계속 3쿼터 이후까지 계속 이어나갈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지역방어에 대해서 건국대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지금 이제 야투 성공률이 2쿼터의 야투 성공률이 31%였거든요. 네. 31%인데다가 3점 슛을 9개 던졌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까 전에 좀 그 시작할 때 기록지를 좀 챙기려고 했을 때 그 장면이었는데요. 네네네. 네. 그 지금 야투 3점 슛이 하나도 안 들었다. 이거는 지역방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그렇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이 논란이 좀 대상이 되는 부분이 하나인데 네. 지역방을 썼을 때 3점 슛 기회를 내줬다. 그러면 완벽한 3점 슛 기회를 내줬다. 이건 그러면 지역방어가 깨진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좀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3점슛이 들어가면 지역방어가 깨진 건데 네. 3점슛 기회는 내줬지만 3점슛이 안 들어가면 깨졌다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깨졌다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3점슛 기회 자체는 좀 잘 만들어냈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대가 계속 지역방어를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지금 현재 시작할 때의 모습은 지역방어를 쓰지 않고 대인방어로 설 것으로 보입니다. 건국대학교의 네. 성공으로 3쿼터 시작했습니다. 네, 지역 패스. 네, 수비를 바꿨습니다. 아, 이번에는 서현석 선수가 외곽쪽으로 패스아웃 하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조선대가 3쿼터 시작하자마자 이제 지역 방어를 풀고 대인 방어로 바꿨는데 바로 실책을 유도했기 때문에 수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쿼터 시작 조선대학교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양지혁의 공을 왼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정현 바운드 패스 올라가는데 블락 성공시킵니다. 라이크로스 오늘 서현석 선수가 김동균 선수에게 어떤 뭐 신고식이라고나 할까요? 골 밑에서의 확실한 또 선배로서의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조선대 같은 경우에 좋았어요. 이제 정현 선수와 김동균 선수가 2대2 플레이까지는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서현석 선수의 높이가 좀 더 높았습니다. 정현이 탑 쪽에서 오른쪽으로 치고 갑니다. 이제 샷클락 6초 남았습니다. 5초, 4초, 3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실책과 실책으로 시작한 3쿼터에 이상훈 선수가 추격하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이제 이상훈 선수도 계속해서 교체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자 파울 22번 네. 남진식이었습니다. 건국대는 뭐 2쿼터 때 한 중반 한 4분 사이에 팀 파울이 걸리면서 그 이후에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를 많이 내줬지 않습니까? 네. 3쿼터에는 자유투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선대학교 31점에 묶여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건국대학교는 그 틈새를 잘 공략하면서 석점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 림 안 맞았는데요? 아하. 지금은 림을 안 맞았기 때문에 네. 이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걸린 상황이죠. 네, 저런 부분들은 가드들이 조금 외쳐주면서 네. 시간을 인지하게 만들어줬어야죠. 김동현 선수 1학년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서 네.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면서 24초 바이올레이션을 걸렸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뭐 공격과 수비 1쿼터 초반, 2쿼터 초반까지만 해도 네. 잘해줬었는데 그렇죠. 아, 또 이제 신입생으로서의 가지는 한계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경험 부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뭐 1쿼터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리바운드 이후에 바로 또 실책을 또 하는 그렇죠. 공을 뺏기는 장면도 있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뭐 서현석 선수를 어느 정도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실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건국대학교 공격할 때 수비자 파울. 네. 김동균 선수의 파울이었군요. 네, 서현석 선수가 최영욱 선수의 스크린을 받으면서 빠져나갔는데 네. 그 스크린을 썼던 최영욱 선수를 밀면서 파울이 나왔고요. 서현석 선수가 이번에는 외곽 쪽까지 많이 나와주면서 네. 또 공격을 펼쳐봤습니다. 그렇죠. 최영욱이 들어갈 때 김동균의 푸싱 파울.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점수는 어느새 석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주고받았는데요. 이상훈이 페인트 동작, 밑에 공격자 파울. 이번엔 양재혁이 공격을 끊어냈습니다. 네, 서현수 선수 공격자 파울 나왔죠. 네, 지금 서현수 선수 이제 세 번째 파울이거든요. 네. 지금은 또 무게중심을 잘 이용했었던 양재혁 선수였습니다. 뭐 제 기억으로는 오늘 건국대가 공격자 파울만 3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저런 부분들은 조심해줘야 되죠. 공격자 파울도 실책입니다. 정현이 양재혁에게 넘겨줬습니다. 양재혁 치고 들어가는데요. 아, 김동균에게 연결할 때 공격대 공 끊어냈습니다. 아웃넘버 3대 이상황입니다. 서현석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서현석 선수가 오늘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빛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다시 한번 공 끊어내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선대학교의 실책이었습니다. 조선대가 1쿼터 때도 실책을 초반에 1쿼터 초반에 연속으로 좀 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네. 내줬었거든요. 네. 지금도 벌써 3개의 실책을 통해서 역전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건국대학교가 잘 따라온 그런 네. 3쿼터 초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영욱, 이상훈, 남진식에게 줬습니다. 서현석이 멀리 나와 있습니다. 샤클락 6초 남았는데요. 5초, 4초 남았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계속되는 건국대학교 공격. 네. 3점 슛을 던질 때 건국대 벤치 선수들이 모두 다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격권은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2쿼터에 있었던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건국대학교 기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네. 잘 치스르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견 공격까지 살려냈습니다. 탑 쪽에서 두 점 조금 짧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양재혁에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오른쪽 이상민에게 다시 양재혁입니다. 장훈영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온 서현석 선수가 아주 높게 점프하면서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지금 1점 차인데 네. 어느 팀이 역전을 하느냐 아니면 조선대가 계속 우위를 유지하느냐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그 게임입니다. 약간의 패스 미스가 있었고요. 샤클락 7초 6초 남았습니다. 이상훈 그대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역전 성공. 건국대학교 다시 앞서 나갑니다. 분위기는 건국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양재혁 조선대학교도 좀 반격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한 3분 30초 동안 네. 득점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슛 지금 제 기억으로는 슛조차 제대로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2쿼터 막판부터 이제 3쿼터 지금 시간까지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건국대학교 반면 공격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비자 파울
지금 조선대학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조선대학교 측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조선대가 지금 정혜원 선수가 전반까지 전반 20분 모두 다 뛰었는데 네. 또 지금 현재도 뭐 4분 정도 더 뛰었거든요. 한 24분 동안 5점에 묶여 있어요. 정혜원 선수가 이번 시즌 평균 네. 20득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네. 이번 경기에서 너무 저조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양 팀 선수들 이제 선수들 감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득점적인 측면에서 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혜원 선수가 건국대와 1라운드 맞대결에서 3점슛 5개 포함해서 23점을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그 득점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1쿼터 막판에 3점슛 하나 넣은 거 말고는 딱히 그냥 뭐 눈에 띄는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렇죠? 네. 정혜원 선수는 본인이 득점하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수비가 몰릴 때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여의치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대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경기가 됐고요. 지금도 이제 정혜원 선수가 득점력이 조금은 문제가 생기면서 조선대학교가 네.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건국대학교가 이러한 또 조선대학교의 그런 모습을 잘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뭐 조선대가 지역 방어를 풀고 이제 개인 방어로 이제 3쿼터를 시작했는데 3쿼터 시작하자마자 뭐 실책을 하나 했지만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수비를 통해서 탄탄한 수비를 통해서 역전 기회를 잡았고 그걸 갖다가 또 서현석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도 이상훈 선수가 득점을 올리면서 역전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현석 선수는 1쿼터, 1, 2쿼터에 12득점, 12득점 아주 네네. 많은 득점 팀 내에서 1위 득점을 가져왔었는데 3쿼터에서도 빠른 속공 그리고 블락샷까지 네. 성공시키면서 그렇죠. 공수에서 아주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리바운드까지 책임을 지면서 정말로 네. 오늘 경기에 이제 수훈 만약에 이긴다면 뭐 서현석 선수가 뭐 최고의 수훈 선수로 꼽힐 수 있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쿼터 이제 뭐 양팀 선수들 31대 32 뭐 많은 득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기 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팽팽한 경기를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뒤지고 있는 게 아니고 1점 뒤지고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다시 흐름을 뒤집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건국대학교의 자유투가 네. 주어지겠습니다. 팀 파울에 걸린 상황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상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아 지금은 아까 그 11번 장훈영 선수였나요? 네. 공을 차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 장면에 대한 테크니컬 파울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건국대학교의 자유투입니다. 지금 오늘 또 뭐 굉장히 이제 하위권에 위치한 두 팀이기 때문에 1승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벤치에서도 이제 선수들에 대한 그런 격려를 하는 모습이고요. 심판진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약간의 또 그런 판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자유투는 뭐 말씀을 하셨지만 네. 파워볼이 나온 상 이후에 그 장훈영 선수가 공을 좀 발로 차는 모습이 나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플레이 자체가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현재 파울이 나왔고 네. 여기에 이제 공을 이제 발로 차죠. 그렇죠. 예, 저 동작 때문에 테크니컬 파울이 나왔고 그래서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 두 개, 테크니컬 파울에 의한 자유투 하나, 그 여기에 이제 공격권까지 조선대가 건국대가 가져왔습니다. 볼 밑에서 이제 김동균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자유투로 5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건국대학교인데요. 네, 정경훈 선수가 또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네. 또 파울을 얻어서 또 자유투로 던집니다. 뭐 2쿼터에 있었던 뭐 조선대학교의 그런 자유투 플레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절대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도 사실 뭐 이제 앞서 나갈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앞서 나가는 것이 오늘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건국대는 이 플레이 이후에 흐름을 뒤집었거든요. 네. 조선대도 반대의 상황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정교연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팀 선수들 오늘 뭐 자유투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재혁
안쪽 찔러줬는데 에이패스 이후에 득점인 정 상대방트. 그렇죠. 지금 현재 조선대도 네. 흐름을 바꾸는 득점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상민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너무 날카롭고 따끔할 정말. 정도로 와. 거기에 다시 보시죠. 중흥이에 네. 아, 지금은 양재혁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 이상민 선수도 사실은 뛰어 들어가는 그 스피드에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힘을 잘 잡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3점 플레이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시 재역전 했거든요.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이제 조선대학교 한 점 앞서 나갑니다. 공국대가 조금 높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었어요. 이 플레이 하나가 정말 흐름을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현석 선수 공 퍼펙 성공. 아 이번에는 서현석 선수가 공을 살짝 놓치는가 싶었는데 자신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다시 재역전하는 건국대학교. 경기 코트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점차 건국대학교 앞서 나가고 있고요. 조선대학교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 조선대가 또 득점을 하면 재역전이 되는 것이죠. 정혜원입니다. 일단 수비자 파울. 아직까지 팀 파울에는 여유가 있는 건국대학교. 정혜원 선수가 이제 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신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었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빨리 0점을 잡아야지 조선대학교 공격력이 올라갈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또 건국대도 파울이 4개 나왔기 때문에 네. 팀 파울 상황이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파울이 나오면 사이투가 주어집니다. 김동균이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양재혁 오른쪽 장훈영. 이제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남았는데요. 김동균 골 밑에서 자신이 혼자 만들어냈습니다. 아, 김동균 선수가 조금 불안해 보였는데 두 점 만들어내네요. 스크린 이후에 네. 골 밑으로 빠져나가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빅앤롤이었죠. 네. 네, 그래서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조선대학교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3쿼터 외곽도 패스아웃 왼쪽으로 연결시킵니다. 남진식이 석점. 오. 림을 맞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 공격권은 조선대학교입니다.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공중에서 좀 부딪혔네요. 건국대는 참 3점이 안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패스한 공을 김동균 선수가 놓치지 않고 공격으로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게 슛이 안 들어갔다면 24쪽 바이올레이션을 걸릴 뻔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귀중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조선대 입장에서는요. 조선대학교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른쪽인데요.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장훈영. 공격권은 계속해서 조선대학교입니다. 경기장에 계속해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관중들도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혜원 선수가 슛을 슛기회를 갖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잡았었는데 네. 아, 조금 빗나갔네요. 김동균이 외곽에서 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재혁 안쪽 파고들면서 반대편 손으로 올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 공을 끊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양재혁입니다. 장훈영 다시 한번 장훈영입니다. 가로채기를 성공하면서 이제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조선대학교 양재혁 외곽쪽으로 빼줬고요. 이상민입니다. 샤클락 5초 남았는데요. 어려운 자세에서 들어가지 않네요. 건국대학교 아주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올라갈 때 주심에 있을 양팀 선수들이 뭐 계속해서 치고 받고는 있는데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접전 정말 뜨거운 승부입니다. 오우. 지금도 뒤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공을 내줬었고요. 서현석이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서현석은 뭐 오늘 덩크슛 두 개 이제 팀 내 최다 득점 그리고 자유투 7까지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36대 36 동점입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3분 31초입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는 서현석.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면서 정겨운이 두 점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 조선대학교로서는 너무 아쉬운 리바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선대가 지금 이전에는 공격 리바운드 잡고 스틸 이용 스틸까지 하면서 득점 네. 기회를 잡았었는데 그걸 돌파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득점 못 올렸거든요. 네. 하지만 오히려 3점을 내주면서 역전까지 당했습니다. 정혜원이 돌파 시도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올라갈 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1번 이상민 선수의 파울.
조선대 같은 경우 조선대와 건국대 모두 다 지금 가드들이 골밑 돌파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골밑 돌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데 건국대는 공격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자유투를 얻으면서 앞서 나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상훈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욱 선수의 그런 부상 때문에 이상훈 선수의 네. 또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와의 맞대결을 1라운드 맞대결에서 16점, 10리바운드, 8어시스트 거의 더블 그렇죠. 네, 트리플 더블급 그런 한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선수가 빠져나간 공백이 굉장히 큰 건데 그 공백을 갖다가 이상훈 선수가 후반 들어와서 잘 내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김동균이 이번에는 공을 지켜냈습니다. 조선대에서 방금 또 실점을 했다면 정말 타격이 컸던 클 수 있었던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정혜원이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김동균 외곽 쪽으로 공 내줬습니다. 샤클락 6초 남았는데 멍거리 던져서 양재혁이 승부의 균형을 맞춰냅니다.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샤클락에서 쫓기는 상황이었는데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석점 플레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재혁 와, 저 선수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3점을 넣네요. 와. 점수는 다시 39대 39 3쿼터입니다. 건국대학교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공 끊어냈습니다. 아웃넘버 3대 2 이번에는 건국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아 지금 너무 지금 경기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조금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 오른쪽으로 양재혁 선수가 내주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 양재혁 선수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재혁 선수 1, 2쿼터에는 조금 자유투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3쿼터 자유투 일부 성공시킵니다. 네, 양재혁 선수가 뭐 전반전까지 6개 자유투 중에 2개 성공했었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경기가 진행될수록 양재혁 선수도 슛 감각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투 2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조선대학교가 다시 2점 앞서 나갑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2분 10초 올코트 프레스를 펼치고 있는 조선대학교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훈 오버헤드 패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조선대학교 공 끊어냈습니다. 리바운드 빠르게 속공 치고 나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석점 슛의 주인공 양재혁입니다. 장훈영과 공을 주고받았는데요. 양재혁이 빼줬고요. 정혜원 오늘 계속해서 정혜원의 석점 슛을 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모습은 조금 부적절한 행동들인데요. 양팀 벤치 선수들이 모두 코트 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감정 조절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공격권은 건국대학교가 끌어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11번 최용욱 선수와 이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뭐 여러가지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3쿼터 1분 31초 남겨놓은 상황에서 2점 앞서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 또 조금은 자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민 선수가 흥분을 했었고 여기에 네. 이상훈 선수도 흥분했고 이상민 선수도 흥분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미묘하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간의 그런 또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조선대는 네, 그렇죠. 예, 뭐 개막 7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무조건 이기는 그런 이제 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건국대는 오늘 만약에 진다면 플레이오프까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 이제 신경이 좀 날카로운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뭐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렇죠. 선수들끼리 뭐 그냥 이런 신경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양 팀의 이제 감독들이 벤치 선수들을 좀 다독여 주고 있고요. 네, 심판들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네,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지 네, 지금 또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동료 선수들이 서로 밀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달려 들어가서 또 자기 선수들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1차적으로 플레이가 있은 다음에 이상훈 선수가 이제 신경전이 있었고 그 네. 이후에 또 다시 이상민 선수, 정기훈 선수 그 선수들이 또 이제 상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들어갔다가 심판들이 어떻게 정리를 할지 어떻게 이제 판정을 내릴지 이제 보입니다. 이제 주심이 양팀 그런 벤치를 찾아가서 경기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제 그런 양팀 벤치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감독들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게 될지 저희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판들이 이제 세 명이 모여서 네.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건국대 벤치 와서 먼저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네. 그 위에 이제 또 건국대 아, 조선대 벤치에 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조선대학교는 또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고 건국대학교 역시 물러설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팀 감독들도 판정 하나하나에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3쿼터 이제 1분 31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선대학교가 두 점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국대학교가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뭐 선수들 간에 충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벤치 클리어링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농구에는 벤치 클리어링이 아, 없는데 네. 네, 선수들끼리 이제 서로 네. 네, 신경전이 서로서로 이제 또 자신들의 이제 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또 서로서로 한 번씩 지격 했었거든요. 네. 약간 뭐 이제 경기 보시는 분들도 뭐 조금 경기가 숙연 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분위기가 확실히 이런 심판 콜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뭐 이민영 감독도 주심에게 뭐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트 위로는 뭐 건국대학교 선수들은 모두 복귀를 해 있는 상태이고요. 뭐 지금 이제 프로 농구라면 네.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그렇죠. 또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이제 선수들 간에 이제 약간 이제 티격태격 하는 부분이 나오면 비디오를 통해서 예 어떤 선수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보게 되는데 그렇죠. 대학 농구는 이제 그런 이제 시설이 좀 장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들이 이제 기억을 통해서 좀 대집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KBL 리그에서 그 아이탑 21 스포츠에서 네. LSM 장비를 통해서 또 리플레이를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아이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중계 화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또 카메라 또 설치해서 그렇죠. 그 방송 장비가 잡지 못한 장면까지 보여줌을 통해서 최선의 이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대학 농구는 저희들은 이제 중계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그런 또 심판 판정 그리고 비디오 판독이 네네. 현재 이제 현대 스포츠의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도입하는 것이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 대학 스포츠입니다. 아 하지만. 네. 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까지는 조금 바라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심판들이 최선의 판단을 집중을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저희도 계속해서 경기를 보내드려야 하지만 이제 네. 또 워낙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있는 양팀 감독들과 이제 심판진입니다. 아직까지 합의에 대한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뭐 먹을 거 먹으면서 조금은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장면이죠. 외곽 쪽에서 리바운드를 따냈고 네. 이때 충돌이 약간 아, 있었거든요. 여기서 리바운드 받는 과정에서 네. 네. 목을 감싸줬었거든요. 장훈영 선수. 그래서 이제 이상훈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는데
또 이제 이상민 선수가 가서 또 한번 그렇죠. 예, 얼굴을 밀치는 예. 또 장면이 있었고요. 여기에 다시 이제 정경훈 선수 또 다시 한번 더 예, 그런 장면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조선대학교에 자유투 1구가 주어지겠습니다. 지금 저 자유투 한 개만 주어졌다는 건 네. 테크니컬 파울 하나가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서로서로 이제 유 파울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쇄가 되면서 네. 지금 현재 뭐 전국 조선대에게 자유투 하나만 주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네. 그런 뭐 CCBB를 가리자면 네.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할 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또 이제 시그널을 갖다가 또 정확하게 뭐 하지 않고 본부서하고 얘기만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확하게 어떤 판정을 내렸는지는 나중에 기록지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원이 결정적인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경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파고들면서 투잡 성공 양재욱입니다. 양재욱 선수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드 선수가 저렇게 골밑까지 파고드는 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안 되거든요. 먼 거리에서 3점 지금 돌파 아, 정말 멋집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넉점차 조선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쪽으로 패스아웃 하는 과정 이때 수비자 파울. 팀 파울이라는 걸 알고 수비를 해야죠. 네. 네. 바깥쪽에서 돌아나가면서 손을 바꿔놓으면서 두 점 올려놨었던 양재혁 선수였습니다. 링과 가장 먼 거리에서 3점을 넣고 방금 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그렇죠? 멋진 플레이로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내외곽에서 오늘 아주 멋진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양재혁 선수. 건국대학교도 자유투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선수가 좀 전에 그 플레이 흔들리나요? 자유투 좀 넣어줘야죠. 자유투는 아무래도 그 강한 담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가장 필요한 플레이인데 네. 좀 전에 뭐 정훈영 선수가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분은 네. 자유투 쓰고 성공시켰습니다. 조선대학교 43대 40 석점 앞서 나갑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31초 남았습니다. 샷클락 16초 남았고요. 양지혁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동균이 외곽쪽에 나오셨고요. 와이드 오픈 찬스 김은영의 석점 밑맞고 나왔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템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상훈 최영우 다시 한번 이상훈입니다. 샷클락 게임클락 3초 남겨놓고 석점이 터집니다. 지금은 뭐 버저비터는 아니지만 이제 3쿼터 종료 직전 건국대학교가 석점을 완성시켰습니다. 3쿼터 이렇게 해서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 43대 43 동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도 이제 슛 동작 이후에 약간의 그런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었던 건국대학교 벤치였고요. 네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돌아와야 하는데 조금 정리해드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쿼터 막판에 양 팀 간의 신경전이 있었었는데 그 네. 신경전을 뒤로 하고 경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 뭐 조선대가 조금 앞서 나갔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장재혁 선수의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서 건국대가 조선대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었는데 건국대가 예, 건국대가 지금 현재 첫 번째 이 오늘 경기 첫 번째 3점 슛을 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점으로서 4쿼터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양 팀의 뜨거워지고 있는 경기 저희는 잠시 후 마지막 쿼터 4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다시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실내 농구장입니다. 이제 뭐 3쿼터까지 건국대학교가 3쿼터 막판에 동점 석점슛을 퍼뜨리면서 43대 43 양팀 선수들 경기를 팽팽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건국대는 12개의 3점을 시도해서 한 개 성공했습니다. 뭐 지금 경기 전에 보여드린 자료에는 3점슛 성공률이 18.2%였거든요. 네. 지금은 8%입니다. 8%,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대도 3점슛 성공률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14개 중에 3개밖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정혜원 선수 중포의 그런 어떤 침묵이 네.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가져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 팀이 또 이제 3쿼터까지만 봐도 조선대는 20개의 자유투, 그다음에 네. 건국대는 15개의 자유투를 시도했거든요. 네. 그만큼 양 팀이 오늘 경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43대 43 많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양 팀 선수들 경기 분위기만큼 아주 팽팽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공격 펼칠 때 수비자 파울. 샷클락이 6초 남은 상황인데요. 정혜원 선수에 대한 그런 뭐 집중 마크라고 할까요? 건국대학교가 오늘 정혜원 선수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 잘 막아주는 수비를 했던 선수가 최영욱 선수이거든요. 네. 최영욱 선수가 방금 파울로 네 번째 파울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영욱 선수가 이제 파울 조심해야 되겠죠. 정혜원입니다. 3초 남겨놓고 올라갔습니다. 건국대학교 수비를 가르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정혜원. 지금까지 3쿼터에는 돌아 나오면서 3점슛 기회를 많이 잡았었는데 네. 그 슛들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정혜원 선수가 본인이 직접 드리블러서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역전 득점을 올렸습니다. 정상훈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현석의 풀백 2점 성공. 서현석 선수는 또 자신이 잠긴 높이를 이용해서 공전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45대 45 계속해서 역전 재역전 그리고 동점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패스 아웃 정혜원입니다. 김동균이 밀고 들어갑니다. 서현석이 버티고 있는데요. 천행공을 건국대학교 따냈습니다. 김동균 선수가 서현석 선수에게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그렇죠. 힘에서는 조금 앞서지만 네. 기량이라든지 그런 노련미에서는 조금 서현석 선수에 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정경 돌아서면서 2점 성공. 다시 한번 건국대학교 앞서 나갑니다. 정경훈 선수가 돌아서면서 바로 슛을 던졌거든요. 네. 자신의 매치업인 김동윤 선수가 느리다는 걸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슛을 점퍼를 성공했습니다. 4쿼터에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정혜원 양재혁에게 넘겨줬고요. 양재혁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김동균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정혜원의 석점이 터집니다. 정혜원의 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김동균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3점 슛. 정혜원 선수가 또다시 돌파에 이은 3점까지 성공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선대가 또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골 밑에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제 서영수 선수와 이제 장우현 선수가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네. 장우현 선수의 예,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최용욱 선수가 이제 정혜원 선수를 계속해서 마크를 해주고 있었는데 반칙이 네. 4개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헐거워진 수비를 정혜원 선수가 그대로 석점으로 맞았습니다. 조금 4개 된 이후에 플레이들을 보면 조금 그렇죠? 위축됐거든요. 위축되어 있는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혜원 선수가 득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 정경훈이 파고들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건국대학교 앞서 나갑니다. 정경훈 선수 모든 선수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데 본인만 여유 있는 스텝으로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지금 정말 네. 뭐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슛을 던질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 정경훈 선수가 4학년에 그런 노련미를 뽐내봤습니다. 정혜원의 슛을 블락시킵니다. 서현석 공격 끊어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다시 한번 정경훈 올라갔습니다. 석점차 건국대학교 앞서 나갑니다. 조선대 정혜원 선수가 있다면 건국대는 정경훈 선수가 있네요. 이상민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다시 한번 서현석 손끝에 걸립니다. 서현석 선수 오늘 계속해서 블락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훈 경기의 템포를 늦춰보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석점 던집니다. 림 돌아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정혜원 4쿼터 남은 시간 이제 6분 16초. 네. 서현석의 높이를 조선대학교 효율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원이 멍거리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나왔습니다. 공격권은 건국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아, 지금
뭐 1, 2분 사이인가요? 서현석 선수가 뭐 개인적으로 블로킹을 시도를 해내면서 수비를 네. 성공시켰던 건국대학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현석 선수가 저렇게 골 밑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면 네. 지금 현재 리드 3점의 앞서 나가는 게 없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용 선수가 4반칙이 걸린 이후에 정혜원 선수를 좀 수비가 헐거워졌었거든요. 그렇죠. 그 수비를 정혜원 선수 잘 이용을 하면서 돌파를 만들어냈는데 하지만 그 돌파 이후에 서현석 선수가 골밑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네. 공국대의 높이를 골밑을 지켰고 그 이후에 이제 정기원 선수가 득점을 올려주면서 공국대가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정혜원 선수의 그 석점이 터져 나오면서 조금은 네. 조선대학교에게 분위기가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혜원 선수가 돌파 위에 3점까지 터뜨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최영 선수가 4반칙 이후에 나왔던 득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대가 흐름을 탈 수 있었는데 그 흐름을 끊어준 선수가 정기원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정겨운의 공격, 서현석의 수비, 네. 건국대학교가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진욱 선수, 최진광 선수가 빠진 공백을 갖다가 그 이 서현석 선수와 정겨운 선수 두 선수가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3쿼터까지는 이상호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해줬었는데 4쿼터 들어오니까 예, 서현석 선수가 팀의 예, 기둥으로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줬고요. 정겨운 선수는 또 오늘 경기도 이제 조금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지금 투혼을 발휘를 하면서 득점을 또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혜원이 슛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슛 감각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이제 조선대학교인데요. 4쿼터 남은 시간 6분 2초 남았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석점 뒤져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긴장되는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5번 고행석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훈과 외곽 쪽에서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슛페인트 동작 이후에 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양재혁 선수가 3쿼터 막판에 득점을 잘해줬는데 네. 반넘 수비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렇게 한 번에 뚫려버리면 지금 저렇게 너무 쉬운 득점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이상훈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양팀 그 뭐 어떻게 보면 포인트 가드들의 그런 대결도 굉장히 재밌네요. 조선대학교의 공격, 양재혁. 탑 쪽에서 장훈영 외곽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샤크락 3초, 2초 남았는데요. 그대로 파고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동작.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정교원의 파울. 지금은 샤클락이 모두 소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마지막 장훈영 선수가 아주 재치 있게 반칙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울은 서현석 선수가 파울했거든요. 네. 서현석 선수도 방금 파울로서 네 번째 파울이 됐습니다. 이제 양 팀의 주요 수비 선수들이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자유투 1분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벌어지게 된다면 조선대학교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장훈영 선수가 침착하게 공을 넣어줬습니다. 장훈영의 자유투 2구. 장훈영의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면서 점수차는 이제 석점차입니다. 조선대학교 50점, 건국대학교 53점입니다. 네, 장훈영 선수가 전반에는 자유투 성공률이 좀 떨어졌는데 후반 들어오면서 자유투 성공률이 끌어올렸습니다.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건국대학교 빠르게 공격 치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고행성 올라갔습니다만 풋백 성공! 서현석입니다. 라인 크로스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균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은 다시 건국대학교. 김동균 선수가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할 때 네. 베이스 라인을 발을 앞으로 뒤 내딛으면서 그러면서 바일레이션이 발생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권이 건국대로 넘어왔고요. 네, 건국대는 이제 공격권을 가져오니까 작전 시간을 불러서 이제 득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김동균 선수가 1학년이라서 네. 1학년에서 이제 그런 조금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4쿼터에 저런 조금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렇죠 볼 수 없는 그런 실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뭐 다양한 볼거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경기를 치르는 조선대학교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네, 이민현 감독님도 지금 뭐
주축 선수들이 몇 명 뛰지를 못하면서 네. 못하면서 이제 1학년들이 많이 뛰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없는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경기에서 여지없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반면 건국대학교는 이제 뭐 우여곡절을 뚫고 이제 다섯 점 차까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 끝날 때만 해도 5점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또 5점 앞서고 있어요. 그러면 한 후반전 15분 동안 10점을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키고 있는 데에는 뭐 정재훈 선수와 서현석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확실히 이제 서현석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뭐 다양한 볼거리 보여줬습니다. 뭐 네. 덩크도 보여줬었고 블락도 보여줬고 네. 하지만 중요한 시간대 중요한 수비 타이밍에 또 수비를 잘해주고 공격을 넣어주면서 네. 건국대학교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 10초가 남았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리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재영욱 선수와 서영수 선수가 이제 4반칙이거든요. 그렇죠. 반칙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서영수 선수가 나가게 되면 높이가 굉장히 낮아지고 최영욱 선수가 나가게 되면 정혜원 선수에 대한 수비가 이제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공격입니다. 건국대학교 서현석이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이상훈이 오른쪽 봤습니다. 림 맞고 나온 공 조선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지금도 연결하는 과정이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를 잡았고 공격권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양재혁 장훈영 주고받았습니다. 정혜원 먼 거리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온 공 김동균 잡아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있는 김동균이고요. 정혜원에게 공이 몰리고 있습니다. 양재혁 샤클라 5초 남겨놓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양재혁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두 점을 올려줬습니다. 양재혁 선수가 수비 실책도 있었었는데 네. 그걸 또 만회하는 득점 또 공격에서 그런 수비 실책을 만회를 해주네요. 건국대학교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조선대학교 끊어내고 있습니다. 양재혁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이쪽 정혜원에게 내줬고요. 정혜원이 템포를 죽여봅니다. 네, 서영수 선수가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거든요. 이상민 아무래도 고학년 선수들이 볼을 드리블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샤클락은 6초 5초 남았습니다. 정혜원이 먼 거리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정혜원 들어갔어요. 정혜원 재영 선수 굉장히 수비를 잘했는데 파울 나올 뻔했거든요. 오 근데 그걸 뚫고 파울상 플레이를 뚫고 정혜원 선수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55대 55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서 던졌던 정혜원의 석점 슛 들어갔었고요. 네, 지금 현재 심판이 네. 이제 3점 슛 이후에 아웃 베이스라인으로 나갔거든요. 베이스라인 네. 나갔는데 근데 이제 지금 조선대 공격을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건국대 벤치에서 조선대 선수를 맞고 나갔다 항의를 하니까 3명의 심판이 모여서 어느 공격권인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3명의 심판 나머지 2명의 심판이 보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나머지 2명의 심판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판정을 번복을 하고 헬드볼을 선언했고 헬드볼 선언이 되었는데 건국대가 먼저 4쿼트에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선대의 공격으로 주어졌습니다. 건국대가 공격이 되네요. 조선대가 4쿼트 시작을 공격할 때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국대 공격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동점입니다. 더블 클러치 들어가네요. 이상훈 선수 중요할 때 득점 해주네요. 건국대학교가 2점 앞서 나갑니다. 이제 4쿼터 3분 남았습니다. 양재혁 스스로 스핀무브 이 공을 정겨울이 끊어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아웃넘버 4대2인데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서현석이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서현석 지금 선수들도 집중을 끝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템포 죽일 필요가 있죠. 네 이제 샤클락 6초 5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최영 올라가는데요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뭐 양팀 응원석들도 계속해서 경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런 경기가 있네요. 네.
김기원 선수 블락이 있으면서 이제 건국대가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네. 최영욱 선수가 돌파 과정에서 선수가 이제 부딪히면서 넘어졌거든요. 지금 한동안 이제 코트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요. 최영욱 선수가 계속해서 네. 코트 위에 누워 있습니다. 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 때문에 그렇죠. 부상 때문에 지금 전력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이진욱 선수와 최진권 선수 빠지면서 더더욱 전력이 약해지는 상황이에요. 뭐 정기훈 선수도 몸 상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고 여기에 최형욱 선수마저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나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광판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2분 25초 남아있고 네. 건국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최영욱의 자유투입니다. 지금은 놓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유투죠. 네, 조선대는 1쿼터나 2쿼터 때 자유투 2구를 실패했을 때 공격 리바운드 내준 다음에 바로 석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드란다 생활 가지고서 박스아웃 잘 해줘야 됩니다. 김동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습니다. 네, 건국대는 그냥 무조건 넣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유투 2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59대 55 넉점 차 건국대학교 앞서 나갑니다. 저 이제 4점 차이로 앞섰기 때문에 이제 조선대 같은 경우에 두 번의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역전을 하려면요. 확실하게 공격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의현이 오른쪽 내줬고요. 장훈영이 오픈 찬스. 림 맞고 나왔습니다. 정의현이 리바운드 따냅니다. 바운드 패스 이상민. 정의현 잡았습니다. 양재영. 샤클락. 5초 4초 남았습니다. 3초 남았는데요. 블락에 막히고 맙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끊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조선대학교가 너무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돌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돌파들이 건국대 선수들이 손에 자꾸 걸리고 있어요. 네. 아 최영욱 선수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경기 심판이 경기 잠시 중단시켰거든요. 네. 정기시키는 순간에 조선대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1분 41초. 네. 아, 건국대학교가 넉점 앞서 나가고 있고요. 공격 제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돌파를 하다가 블락을 당했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조금은 어려운 동작에서 슛을 던져봤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승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건국대 쪽으로 조금은 기울었습니다. 이제 넉점 차 네. 앞서 있는 상황이고 건국대학교의 공격이기 때문에 네. 조선대학교로서는 시간이 야속해지는 타임입니다. 지금 현재 건국대는 공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격권을 성공을 한다면 남은 시간이 지금 현재 이제 1분 41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승리에 좀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순간이고 그리고 지금 작전 타임 중간에 그 건국대에서 벤치에서는 최영욱 선수를 교체를 사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혜원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 내내 그 수비를 당했던 최영욱 선수가 나갔거든요. 그렇죠. 정혜원 선수가 이 수비 조선대 입장에서 수비를 성공한 다음에 정혜원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성공을 한다면 지금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건국대는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하고 조선대는 지금 이 수비에서 수비를 성공해서 7점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잠깐 최영욱 선수가 카메라에 비춰졌었는데 오늘 네네. 정말 정혜원이라는 그렇죠. 그런 날카로운 검을 잘 막아줬습니다. 네. 돌파를 하다가 이제 넘어질 때 허리 쪽으로 넘어져서 지금 통증을 조금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영욱 선수가 최영욱 선수 대신 이제 21번 전태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샤클락 8초 남았습니다. 이번 공격을 꼭 막아야 되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어려운 자세 올라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끌어냈습니다. 조선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정혜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교원 선수의 파울인데 잠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갔었거든요. 정교원 선수는 아직까지 파울에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파울을 했습니다. 정혜원의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꼭 들어가야 되는 조선대학교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4점 차이나 3점 차이나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4점과 3점의 차이는 한 번의 공정이냐 두 번의 공정이냐 차이인데, 아 지금 2구 자유도 2구까지 놓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선대학교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수비를 성공하면 가능성은 있고요. 조선 건국대 입장에서는 득점까지 만든다면 승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스크린 받았습니다. 외곽 쪽으로 패스 아웃. 정견 파고들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집중력에서 건국대학교가 조금 앞섭니다. 자클락 바이올레이션이죠. 점수 넉점 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은 슛이 들어갔는데 네. 24초 바이올레이션 걸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민혁 감독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로서는 최대한 빨리 공격을 이끌 필요가 있죠. 정회현의 석점 던집니다. 오! 순간 들어가는 줄 알았네요. 아 이렇게 된다면 건국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정혜원 선수 완벽한 3점 슛 기회였는데 그걸 또 놓치네요. 지금 자유투를 놓치고 난 다음에 또 3점까지 놓치면서 조선대는 좀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건국대는 한숨 돌리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네. 시간 49초입니다. 네, 49.9초가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4점 앞서고 있어요. 4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득점만 한다면 건국대는 이제 승리한다라고 볼 수 있는 승리를 확정하는 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로서는 이제 마지막 또 공격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조선대학교로서는 최대한 빨리 또 건국대학교의 공을 끊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또 그 파울 작전을 할 생각도 이제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공격 시간만 지금 현재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24초만 흘려도 지금 그러면 25초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조선대가 공격할 수 있는 두 번의 공격 기회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파울 작전을 선택을 해서 빨리 뭐 그냥 파울 자유투가 좋지 않은 선수를 선택을 해서 파울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공격권을 가져온 다음에 득점을 하는 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화면에 비치고 네. 있는데 조선대학교 홈팬들 네.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경기를 그렇죠. 관람하고 있습니다. 승리까지 다가갔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역전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일 거예요. 그 제가 정리했던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 조선대와 건국대에 맞대기를 했을 때 59대 58로 건국대가 1점 차이로 이긴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가장 정말 뜨거운 박빙의 승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건국대와 지금 조선대가 12번의 맞대결을 했었는데 그 12번 맞대결이 득점 차이가 평균 한 10점 정도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1라운드 때는 9점 차이로 졌고 그 다음에 지금은 4점 차이로 뒤지고 있는 조선대입니다. 조선대학교 이번 시즌 네. 전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 자릿수대로 네. 진 경기가 건국대학교전이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형욱 선수가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파울 작전을 쓰고 있는 조선대학교. 그렇죠. 스틸을 한번 노리는 작전을 했고 스틸이 안 되면서 이제 지금 파울을 일태웠고요. 조선대 같은 경우에 파울이 이제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세 번째 파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재혁 선수도 파울 네 개. 네. 5반칙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4번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용근 선수죠. 네. 지금 현재 이제 팀 파울에 걸렸거든요. 네. 지금부터 이제 파울을 하게 되면 이제 자유투를 주게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 건국대학교로서도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방금은 장용근 선수가 상황을 보고 네. 파울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파울을 안 했다면 하프라인 발리에이션을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쉬운 파울이죠. 이상우 선수의 굉장히 중요한 자유투. 자유투 1구 성공시킵니다. 5점 앞서 나가고 있는 건국대학교. 산술적으로는 뭐 조선대학교도 가능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렇죠. 빠른 공격 두 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역전 또는 동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최영욱! 이번 박스 너무 아쉽네요. 조선대학교.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유투 2구를 놓쳤을 때 공격 리바운드를 해준 그런 경우가 두 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최영욱 선수에게 자유투를 또 리바운드를 내주면서 다시 자유투를 뺏기네요. 최영욱의 자유투
자, 이제 1구 성공시킵니다. 지금 현재 이제 6점 차인데 6점 차이면 두 번의 공격으로서 동점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7점 차이가 돼버리면 조선대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경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2구 성공시킵니다. 승리를 위한 9부등선을 넘었습니다. 공국대학교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정겨운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주네요. 이렇게 된다면 뭐 건국대학교의 승리가 조금은 눈앞에 보이죠? 조금은 이제 아니고 이제 많이 보입니다. 네.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정확히 집어주셨네요. 정겨운 선수의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겨운 선수도 오늘 뭐 공수에 걸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뭐 경기 흐름을 뒤집었던 득점을 올린 선수가 정겨운 선수지 않습니까? 네. 서현수 선수가 블락으로서 수비에서 기둥 역할을 해줄 때 정겨운 선수가 득점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리드를 가져온 거죠.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9점 차 앞서 나가는 건국대학교. 정혜원 석점 던집니다. 이번에도 림 맞고 나온 건 건국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집중력을 보이고 있는 조선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23.1초 남았는데 지금 현재 9점 차이를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자유투를 주고 난 다음에 공격권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그런 파울이고요. 조선대학교로서는 조금 너무 아쉬운 그런 그렇죠.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반을 5점 앞섰기 때문에 네. 보통 프로농구에서 전반을 앞선 경우에 승률이 한 7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조선대 같은 경우에 오늘 게임에서도 오늘 경기에서 앞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70% 이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경기를 역전패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아쉬운 패배가 될 겁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상민 석점 던집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 공격권은 건국대학교입니다. 지금은 조선대 공격 같은데요. 지금 오늘 또 판정에 대해서 양 팀 선수들이 네.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베이스라인의 심판이 이제 건국대 공격을 선언했는데 나머지 다른 심판 두 명이 조선대 공격을 선언하면서 번복이 되었습니다. 공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민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에 자유투 주어지겠습니다. 이제 고행석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유투 라인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주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고행석 자유투 1구 성공시킵니다. 선수들이 뭐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자유투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행석의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13점 차. 이제 남은 시간은 8초, 7초 남았습니다. 김동균이 2점 성공. 저런 플래그 조금만 더 빨리 나왔다면 그렇죠.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가 11점 차 앞선 채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조선대는 홈에서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높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하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혜원 선수가 조금 이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네. 결국은 승리를 내줬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까지만 해도 이제 패색이 좀 짙었거든요. 예, 이진욱 선수와 최진광 선수가 빠진 그런 공백이 많이 느껴지는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최진석 선수와 정경훈 선수가 공수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고사 휴식기에 조금은 기분 좋게 중간고사 휴식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감독 인터뷰와 선수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치열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서현석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 네.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부상자가 많은 시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백업 선수로 채워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또 연습한 부분이 오늘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현석 선수 굉장히 멋진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풋백 네. 덩크, 뭐 덩크 포함해서 네. 블락까지 그리고 네. 파고드는 속공까지 네.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네. 자신의 플레이 몇 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70점 정도. 70점이요? 네, 제가 원래 슛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슛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것 때문에 70점 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건국대학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연패 뒤에 승리인데 이제 이 경기 기세를 몰아서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높은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팀이라 생각하고 모든 경기를 열심히 또 그렇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 경기도 또 열심히 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경기 너무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현석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조선대학교의 그 투지도 정말 빛났던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이제 1라운드 중간고사 휴식기에 들어가거든요. 전반 중간고사 휴식기 동안 전력을 조금만 더 정비를 한다면 그 남은 8경기 중에서 이제 1승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보여줬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 들어가면 이진욱 선수와 최진강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이후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그런 발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리를 거두고 지금 중간고사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 대학농구리그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한 주 지난 다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의 이재범 해설위원, 캐스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